무대나 하지 마세요.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전 인생. 남자친. 아니, 우리 저기, 까꿍이 그 집주고 그냥 시간인데 제가 좀 뺏은 것 같아서. 괜찮아? 네? 네? 매매돼요? 네, 그래도 뭐, 시간 뺏었으니까 내가 더 들으면 돈 있는 거 다 털고 갈게요. 그럼 주문 받으라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로 끝낼까 봐. 나 바꿔 생각하라고 했다. 오케이. 이건 이거고요. 이거 해주세요. 알았어.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돈 주지 마시고 물건 하나만 팔아주시면은 얘네들 명예도 못 세고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됐다? 아니야, 여섯 마진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시 바뀌면 내가 안 바뀌었네. 다 팔았어요. 내 차에 있는데. 장사를 하고 아, 이거 우리 아까 깍두기 안 판 것 중에 전부 있어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아니요, 저기 치소라고요. 비누 주세요. 어쨌든 저희 우리 꾸레기 팀이 여기서 명예를 세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이거? 이게 뭡니까? 네. 10개 얼마요? 네. 현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십시오. 제가 이제 4월 3월달 되면은 개수 하나 줄입니다. 예요. 네, 인건비가 최저임금제가 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가격은 올릴 수가 없어서 가격이 하나가 줄어서 4개 8개 만원이 됩니다. 오래 사십시오. 자, 여기서 10개 만원이고 자, 이거, 나는 칫솔이 많이 있다면 비누는 금방 씁니다. 이거, 저거 아시죠? 이것도 3개 들어서 만원입니다. 제가, 예, 이게, 개발하는 상품 중에서 제가, 요 비누, 형주비누하고 이거를 화장품 회사 사장하고, 우리 저 고화장님하고 가까운 지인이 있었는데, 이 회사 사장하고 개발을 하게 돼서, 지금, 요 뿜박에 이렇게 물건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 원씩, 우리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 저희들, 이거 팔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칫솔은 남아봐야 9천원 밖에 안 남습니다. 팁 만 원 주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씩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노래는 제가 하고 있을게요. 혹시 그거 들어가나요? 군산항. 자,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항상 이 물건을 선전하다 보면은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자, 주목하기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세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자, 오랜 시간 공연하다 보면은 몸이 반짝하죠? 그쵸? 자, 이렇게 어깨 한번 돌리시고, 자, 손을 힘을 주시고 쭉 올려서 기지개 펴시기 바랍니다. 물건 안 사도 돼요. 야, 한 번만 이거 돈 벌어가시겠다. 자, 손 한번 털어주시고, 자, 주먹을 쥐고, 어떤 새끼, 야구르는 새끼 주먹을 쥐고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야, 눈을 감고 그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양손 눈 뜨지 말고, 자, 그대로 감고 양손 힘을 주고 쭉 내려주세요. 자, 이 손이 어디로 가냐? 지갑 속으로 들어가서 만 원씩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람 아마 갖고 가면 한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생각하네. 날 찾아보라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 자꾸 때린다. 음악을 좀 계속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가고 있어. 아, 장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노래를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팔아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까 팔기에서 치솟은 사기 단가를 쳤습니다. 4월달도 똑같이 5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순 바뀝니다. 이제 여순 우리 저기 뒤에서 하도 자르고 고생을 해서 제가 요 공장 사장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케이스 봉지에서 안 만들어내면은 제가 공장을 차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포장돼가지고 지금 호박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호박이 들어갔습니다. 새로 나온 거는 많이 안 들어갔고 2% 들어갔습니다. 우리 버드님 모셔가시네. 우리가 야 저는 자 형 나는 호박 2%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시그널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네, 나머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세가 이래. 고생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진짜 명절이라고 집이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일부러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테마의 순단 우리 또 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깡통 우리 품바님에게 진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형 이제 가. 할거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하려고 했던 거 까꿍이 까꿍아 너는 공연자인데 왜 자꾸 뭘 팔아.